마을 주민 여러분, 여기 소나기 유랑마 찾아왔습니다. 산 넘어 마을들이 소나기에 통째로 잡아먹힌 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저희 유랑극단 한랑마차 한 대 몰고 그 지역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네, 소나기 마차는 그야말로 소나기를 피해 달려가는 유랑극단 마차. 소나기가 내리면 이 모든 게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, 말하자면 인류 최후를 향해 달려가는,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유랑 극단 사람들이. 소문이 난단 말이야! 대대로! 저희 어머니의 자식들은 숨이 멎어도 그 주둥이는 뻐끔뻐끔 거린답니다. 소나기 씨여! 당신의 위장에서 저희가 주둥이는 뻐끔뻐끔 거려도 되겠습니까? 천하의 소나기는 농담도 받을 줄 모른다네. 껍데기 맞춰! 끊임없이 뭔가를 중단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, 희망을 찾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얘기들, 그런 처절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힘든 거 다 마찬가지니까. 단원들을 봐. 공연한 상태가 아니야.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당분간 같이 쉬자고. 이야기를 멈추면 영원히 쉬게 돼.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건데? 아무도 없어!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고 비극적인 얘기거든요. 그리고 본질적으로 별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들어가면 너무 끔찍해질 것 같아서 그 본질은 잃지 않되, 왜냐면 근데 갖고 있는 그 큰 테두리 자체가 너무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상적이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그리고 좀 재밌게 최대한 그렇게 풀려고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 삶이 비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공연이 완전하지 않았어! 이야기도 연기도! 신발한테 깨끗한 스페인 말! 아이고, 모른 쪽이 같이 있어요! 이리야!